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물고서 있으면은 경사가 지죠. 뼈의 그 기울기가 뼈의 길이가 양쪽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 TV에 나오셔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동환 운동을 알려주셨던 네. 우리 반재성 원장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대표 성형외과죠. 바노바키에서 지금 대표 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네. 요즘에 잘 지내셨죠? 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그때 저희 출연해 주셔서 했던 그 얼굴 PT 운동. 네, 동환 운동.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와가지고 댓글이 네. 너무 많이 달렸어요. 네네. 좀 읽어보셨나요? 댓글 아, 그럼요. 그 폭발적인 네. 반응 어떻게 제가 모르겠습니까?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반응 중에서 보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네네. 오늘 저희가 그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좀 뽑아서 네. 오늘 또 상세하게 네. 후속편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네.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얼굴 운동하다 보면 여기를 네. 좀 찡그리게 되잖아요. 중안부를. 그럴 수 있죠. 저, 예. 그러다 네. 보면 제일 많은 질문이 네. 코에 주름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아, 질문이 네. 있었어요. 근육을 쓸 때 네. 운동을 하실 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면 뭐 눈가 주름이 좀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콧잔등 주름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좀 운동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네. 과하게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요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네, 그럼 주름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생기겠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아~ 자연스럽게 되죠. 눈가 주름도 안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아가 보이게 반드시 치아가 보이게 처음에는 좀 과하게 해도 돼요. 사실은 좀 생기더라도 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기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연습이 되시면 그다음에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을. 처음에 할 땐 조금 과하게 하더라도 네. 하다 보면 이제 주름이 안 생길 정도로 하고 여기만 힘을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만 딱 근육에 힘이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많이 네. 해보셔서 그런지 지금 네. 주름이 하나도 없이 네. 여기 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딱 들어가죠.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저도 예.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예. 주변에서 뭐 바보 같다. 뭐 도대체 왜 저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이게 좀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 개인 트레이너랑 PT 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팔다리 쑤시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다가 조금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아, 네네. 원장님께서 많이 해보시고 경험을 통해서 네네네. 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 믿고 네. 따라하면 되겠네요. 그러셔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네. 그 코에 성형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예, 네. 예, 예. 속에다 이렇게 보형물 넣거나 네네. 이러신 분들이 네. 이걸 바로 해도 되느냐, 하다 보면 움직이지 않느냐. 아, 예.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거냐면 네. 성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보형물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보형물이 있는 부분 말고는 다 달라붙게 돼요. 조금 지나면 그게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거를 하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네. 한 1, 2 정도만 그때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일주일 정도. 네, 좀 여유 있게 한 2주 정도. 네, 네, 여유 있게 충분합니다. 아, 네네. 그 다음엔 하셔도 된다. 네. 네, 굉장히 속 시원하게. 네. 역시 뭐 전문가시니까 제가 네.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대에 힘을 주면은 동화는 되는데 네네. 이게 너무 근육이 커져서 강대가 커지면 보기 나쁘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도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원래부터 너무 광대가 커서 네. 광대가 커서 이게 얼굴이 좀 커 보이는 사람들 네. 그러나 근육의 분포를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근육은 이 앞쪽에 분포합니다. 그죠? 앞쪽에 분포하시기 네. 앞쪽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근육이 두꺼워지면 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아, 예, 예. 옆으로 예.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는 뼈입니다. 그렇구나.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애플존이라고 그러죠. 애플존. 뭐 20대나 30대 친구들은 일부러 여기다가 필러를 맞으러 와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면은 튀어나오니까. 살짝 이렇게 애플처럼, 사과처럼 얼굴이 예뻐지고 동안처럼 보이거든요. 아. 근육 운동을 통해서 만들면 그거는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걱정하는 강대뼈가 튀어나오는 거 걱정하는데 네. 이거는 뼈가 튀어나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는 네. 근육이니까 네, 네. 앞으로 나오지 네. 옆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정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네, 이해가 좀 됐어요. 네,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이것도 네.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네. 그 잘못하면 입 벌리고 숨 쉬다 보면 통 모양이 달라진다. 네.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아 벌리란 뜻이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입술을 살짝, 입술에서 힘을 빼라는 얘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입에, 입술을 살짝 힘을 빼도 이 전체적으로 뭐 이, 여기 입안으로 입으로 숨을 쉬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입을 살짝 힘을 벌리고 여기를 살짝 힘을 빼면 네. 자연스럽게 네. 이 위쪽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전체적인 입술의 모양이나 턱 모양은 더 예뻐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자는 뜻은 아니군요. 아, 전혀 그런 건 네. 아닙니다. 네. 여기 힘을 빼고 네. 입을 가볍게 네. 그러니까 이빨이 보이게 치아가 보이게 네, 위치아가 보이게 하는 게 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 수건 코로 쉬어도 되잖아요. 그럼요. 얼마든지 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그 이쪽에 힘을 주기 위해서 네. 중간부에다가 힘을 주기 위해서 네네. 아래쪽에다가 보톡스를 좀 약하게 맞아주면 네. 훨씬 좋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입술주에다가 보톡스 잘못 맞으면 안 된다는데 네네.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본 네.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입 주변에도 보톡스를 맞을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조심해야죠. 잘못 맞으면 입이 삐뚤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뭐 음식물이 나올 수 있다든가,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침을 흘린다든지, 네, 뭐 이런 네, 네. 발음이 약간 샌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네. 우리가 그 입술, 그러니까 입을 처지게 하는 근육들 있죠. 턱끝 네. 근육이나 입꼬리 내리는 근육에다 정확하게 보톡스를 맞으시면 동안 운동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에 네. 힘을 뺄 수 있게끔 네. 전문가가 맞으면 된다. 도와드리는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볼펜을 네. 물고 있으면 네. 이쪽에 근육에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볼펜 무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아, 도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네, 네. 처음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네. 이제 예를 들면 볼펜을 치아에다 물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약간 연습을 하시면 그 아... 네. 극단적인 연습이죠. 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스트로 빨대인데 이거를 네. 이렇게 치아에다 물어야 되는 거죠. 입술에다 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 아... 얼굴을 올리는 근육들 있잖아요. 네, 네. 중안 이 중안면부 근육들. 이 안면부 근육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힘을 못 쓰게 되는 분들이 계시고 네. 연습을 제가 시켜도 잘 못하게 되죠. 그런 분들한테는 극단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이거. 볼펜 같은 거 물고서 시켜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근데 이제 또 요거를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이게 얼굴이 비대칭인지 네. 아닌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건 너무 네. 당연한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상악과 하악이잖아요. 이게 네. 지금 뼈, 위턱과 아래턱 뼈인데 그게 사람마다 다 기울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턱 뼈가 이쪽이 길고 이쪽이 좀 짧은 사람들 아. 뭐 이쪽이 길고 짧은 사람들은 네. 이렇게 물고서 있으면은 경사가 지죠. 뼈의 그 기울기가 뼈의 길이가 양쪽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네. 저는 어때요? 비교적 이렇게 양쪽이 그래요? 비슷한 편입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구나. 네. 한번 거울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볼펜 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발음을 네. 네. 은 발음. 그러니까 이 발음을 계속하면 여기 네. 힘이 들어가서 좋을 거다. 네. 이렇게 운동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이 계신데 네.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흐라는 발음을 이제 흐 이런 걸 시키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있는 거죠. 흐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되면 흥흥흥뭐 이렇게 하는 거 시키는 거죠. 하면 여기 힘이 들어가니까. 네,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네. 질문들 중에서 네. 좀 특이했던 질문들, 네.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골라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네. 너무 속 시원히 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질문들 보니까 아주 재밌네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항로와 또 동안을 위해서 네. 앞으로 네. 계속 또 좋은 정보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